조화의 망치를 완성했을 때 호드 전사들이 고대의 모구 궁전에 모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. 대족장이 천상의 종을 사용할 준비가 됐다는 것이었죠. 저는 조화의 망치를 들고 황급히 그곳으로 향했어요. 있다면 호드의 용사들을 완벽한 전사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. 멈춰 카로시, 넌 그 종의 힘을 전혀 모르고 있어. 결국 바리안이 아니라 그 아들놈이 내게 맞선다는 겁니다. 재판은 죽음을 향해 달려드는구나, 애송이. 다친 사람 있나요? 샤의 저항대를 극복하고 이용해라. 내 모든 걸 걸고 막아주지. 한번 막아보시지, 인간. 안녕하세요. 네 아비만큼이나 머리에 든 게 없구나. 감사합니다. 나약함의 증거다. 명패하를 위해, 명예를 위해. 모구는 천상의 종을 만들어 혼란을 빚으려 했지만 판달에는 그 혼란의 메아리를 완벽한 조화로 바꾸는 망치를 만들었지. 그 망치는 수천 년간 숨겨져 있었지만 이젠 아니다. 대족장님을 위하여 공포와 싸워라. 증오를 정복해라. 야비만큼이나 머리에 든 게 없구나. 호드가 지배하리라.
막고라를 신청한다. 꼬맹아, 얼라이언스도 이제 끝물인가 보군. 이런 꼬마를 내게 보내는 걸 보니. 감사합니다. 네 아비만큼이나 머리에 든 게 없구나. 해낸 건가? 종을 파괴했나? 아, 다행이네.